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 여러분,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월남참전 전우의 조끼를 입었습니다. 제가 6월 6일 현충일에 09시 50분부터 11시까지 현충문 앞에 월남참전 전후에 회원들이 모임에 참석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농협협회에서 점심 식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월참회 회원이 회원으로서 첫 참가 활동을 6월 6일 현충일에서 현충일 현충문 앞에서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문제는 월참에 제가 참여 가입을 한 것은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은 좀 요즘에 월참 사태를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신임 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6월 14일경에 이제 또 그 새로운, 원래 5월 말경에 새로운 법원에서 지명한 회장이 와가지고 새로운 회장을 뽑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정진호 측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고의적인 방법인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자꾸 지연을 시키고 해서 자기들 봉급을 더 타먹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회장 후보를 지금 어떻게든지 정진호 측 회장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자도 날라오고 전화도 오고 합니다만, 복잡한 거 여러분들 알아봤자 머리도 아프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원래 6월 14일 날 이제 그 어떤 결과를 또 나오면은 그것이 지금 한 2개월에서 3개월, 어쩌면 연말까지 좀 회장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월참에 기대하는 것은 금년도 정기 국회에 기대할 것은 거의 없다, 월참에는. 그래서 월참은 금년도는 이미 끝났다. 우리가 참전 급여를 받아내는데 있어서 월참에 기대하는 것은 금년도 계획은 일단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전상 국민연대하고 국민연대에서 이제 추진하는 지금 6월 초에 총회인지 뭔지 모르고 하고, 뭐 7월 말에 뭐 총재를 선출하고 정식 출범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할 것으로 기대가 안 되지만은 하여튼 뭐 신락 같은 뭐 하던 기대감, 그거 하나는 지금 그래도 뭐 전우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대해보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6월 6일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발표를 할 것인가. 과연 우리 전우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발표를 할 것인가. 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러나, 제, 좁은 소견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족하게 뭐 언급을 못하더라도 작게라도 언급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언급마저 안 한다 할 경우에는 아마 실망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 뭐 조금이라도 우리 전우들 표를 의식한다면은 반드시 뭔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할 것인지 또는 자기들의 표를 의식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전우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임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문제를 만약에 해결해 준다면은 우리 전우들이 많은 몰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해결해 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전우들 갖는 실망감, 그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우리 전우들에는 뭐 좌파 우파 개념 없이 자꾸 중도를 지금까지 외쳐왔지만은 지금 국민연대가 좌파 성향을 띠고 있고 또 그동안에 뭐 박통이나 천경수 목사나 등등이 계속 좌파적인 발언을 해왔고 우파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우들은 사실상 양분되어 있죠. 뭐 좌파가 많은지 우파가 많은지 몰라도 거의 뭐 하여튼 반반 이상 서로가 좌파 우파로 나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에서 우파가 좌파를 끌어들이냐, 그 좌파가 우파를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성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공무원도 막 대폭 늘리고, 하여튼 뭐 표를 넣기 위해서 뭐, 보상도 많이 여기저기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월남 전후만 안 해주고 있거든요? 월남 전후만 안 해주고 있는데, 딴건다 해줬어요. 안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들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파라서 안 해준 거냐? 그럼 좌파 행세를 한번 해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연대가 이제 좌파로 이제 우리 전우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좌파 성향을 보이면은 보이고 좌파 쪽으로 많은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해결을 해준다고 생각한다면은 또 우파가 좌파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우파 입장에서 보면은 좌파의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은 지금 정치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사실은 뭐 우왕좌왕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 전후방송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떠냐. 전후방송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연대가 우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후방송은 약간 좌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민연대는 뭐 좌파성을 가지고 있다고 뭐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 우파는 절대 아니고, 극좌는 아니지만은, 뭐, 하여튼 좌파에 크게 동조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좀 좌파를 표방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우파가 우리 전우들 안에 하나도 없느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우파로 뭐, 분류돼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배제한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우파로 좀 분류된 사람이고, 앞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전후 방송만을 위했다면은 내가 참전자 전후회를 우리가 목적은 뭐 미지급 급여를 받아내는 게 목적인데 그것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본다면은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엄청난 지금 희생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좌파적인 방송을 해서는 지금 4천 건, 5천 건 올리기 힘들어요. 겨우 지금 이걸로 해서 비대위원으로 해서 많이 올렸는데, 사실은 뭐 우파 방송을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5만 건도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정도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자랑이 아니라, 내 정도, 기술이 있고, 이런 실력이 있으면은,
우파에서 활동을 한다면은 상당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는 뭐,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전우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뭐 무슨 의구심을 가지고 내가 큰 혜택이나 본 것처럼, 물론 뭐 제가 이름을 비대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뭐 올린 건 사실이에요. 비대위원장 안 했어도 제가 전후 방송을 계속 했을 겁니다. 비대위원장만이 그 이름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후 방송으로 했으면 더 까고 부수고 제가 얼마든지 더 인기 있는 발언 많이 할수 있고, 인기 있는 행동 많이 할수 있다.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도 더 좋았다. 하여튼, 이런 걸 제가 떠나가지고, 제 전후방송 입장에서 보면은, 꼭 좌파가 돼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파가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좌우를 균형을 맞춰서, 지금은, 앞으로는 행동해야 한다. 지금 우파에 대한, 그것도 뭐 환영하지만은, 좌파에 대한 것도 환영하고, 좌파에 대한 것도 환영하지만, 우파에 대한 것도, 환영을 해서, 우리는 뭐 믹스를 해 나가야지. 우리가 뭐 전후 방송이 어떤 뭐 좌파 방송이다, 우파 방송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것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우파 방송도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방송 안 된다.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이제 그건 저는 전후 방송 대표로서 전후들을 대표하고 전후들의 대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후들이 100%가 다 좌파가 아닌 상에는 50% 좌파, 50% 우파인 상에는 저는 우파도 방송할 수 있고 좌파도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한테 뭐 우파 방송 못하게, 좌파만 방송하게 이렇게 저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저한테 요구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언론은 누구의 뭐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움직이거나 누구가 뭐, 이렇게 하자 한다 해서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자 해서 저렇게 하거나, 이렇게, 야합하는 그런 것이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좌우를 돌보지 않고, 사실, 현실을 즉시 파악하고,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깨우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파만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좌파만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개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김성웅 회장 같이 그 지금 사단 법인체 없이도 잘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단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사단법인을 만들면 도리어 제약 조건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 사단법인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법인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결론이 이렇어요. 그래서 사단법인은 앞으로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사단법인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단법인 문제도 우리 누구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김성웅 회장 같은 거에 무슨 보니까 내가 뭐 국민연대나 김성웅 회장에 대해서 일체 뭐 언급하지 말고 우리만 하고 가자. 저는 돈 받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하자 하지만은 주변 상황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지. 뭐 국민연대는 나 몰라라 해서 뭐 김성훈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차별화가 돼야 되고 서로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국민연대는 좌파성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성훈 회장은 뭐적 극우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해서 자기 뭐 돈벌이를 하든지 뭐 전우들한테 도움이 되든지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보시지 마지만은
미 이사단 내가 그 세컨 MI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제가 미 이사단 정보대 거기서 내가 이렇게 소령 그때 내가 기념패도 받고 또 여기도 있지만 미 이사단 내가 응? 미 이사단의 그 내가 세컨 디비전 인텔리전스에 내가 66년도 67년도 한 1년 반 정도 미 이사단 보안반장을 동두천 지역 대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도 영어도 좀 잘해요. 그런데 뭐 오래돼서 좀뭐잘 전문적으로 못하지만은 대화는 할수 있었는데 우리 김성웅 회장 영어 들어보면 아주 그 된장 냄새가 물씬 나는데 조금 뭐더 세련되게 되겠죠. 이제 늙었으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그건 알아서 하겠죠. 뭐 내가 그에 평가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김성웅 회장한테 비하면은 우리는 뭐 그래도 정도를 가고 있다. 아니, 정도를 가면 되는 거지. 꼭뭐 이러쿵저러쿵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전후 방송이나 뭐 방송이나 조직이나 또는 뭐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고 자꾸 변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적응을 해 나가야지. 적자생존입니다. 적응을 해 나가고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지. 언제나 그 일관되게 뭐쫙 나가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뭐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자꾸 뭐 왔다 갔다 변한다 하는데 그럼 뭐그 죽을 길로 곧자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곧장 가야 되는 것이 뭐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사람이고 또 지능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면 피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나빠지면 바꿀 수도 있고 뭐 후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곧이곧대로 그냥 공격만 계속하다 다 죽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관성이나 너무 뭐 주관을 강하게 가지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해서 적절하게 맞게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뭐눈 이눈치 저눈치 다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다 듣고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말 따르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이길 수도 승리할 수도 방법을 목표를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제갈 길을 가고 제가 피할 길은 피하고 바꿀 길은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뭐 의심을 해도 좋고 따라하지 않아도 좋고 따라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만 저와 같이 행동하시는 분만 저는 필요하지. 제 의견에 대해서 뭐 끝까지 반발하는 건 좋아요. 그럼 참고는 합니다. 참고는 하지만은 그뭐 결론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자기 의사만 우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떠나도 좋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걸 바라지 않으니까. 저는 뭐 리더 역할로서는 갈 길을 가야지 옆에서 여기까지가 뭐 이렇게 걸리적거린다 해가지고 그거를 저는 바로 치워버립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생각을 같이 맞춰가든지. 그럼 따로 독자 노선을 가셔야지, 단체에서는 뭐, 51% 이상이 원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지, 49%에 따라갈 수는 없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저를, 뭐, 믿고 따라해주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언제든 떠나세요. 그러나, 제가 끝까지 가실 분, 단 10사람, 20사람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뭐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뭐 다리 잡고 팔목 잡고 하는 사람들 저는 한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떠나세요.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소수 정예가 중요하지 다수 오합지졸은 더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온 방죽물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듯이 전체의 물을 흐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왔고 저런 사람을 멀리 해왔고
바로바로 저는 그 당시에는 즉시 해결해 왔지, 그걸 제가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끌고 가도록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지만은, 그것이 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제가 과감하게 포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포기할 사람은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겁니다. 같이 갈 사람은 오세요. 건의는 받아들이지만은, 반발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건의는 얼마든 좋아요. 그러나 반발하시는 거는 저는, 용서 안 합니다. 차라리 저 혼자 가고 말지, 그런 사람은 두 명도 저는 볼 수가 원하지 않아요. 하여튼, 목적은 우리가 돈 받아내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따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다 보면은, 물론 돈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자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많이 내는 거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회의 때나 이런 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서로가 토의하고 해야지. 그 회의방에서 내가 32명 회의방, 그는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를, 그뭐160몇명 있는 전체 공개방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끌어당기고 말이야. 내가 그 안에 있는 거는 대외로 노출하지 말라.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얘기, 작전적인 얘기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온 동네, 광내 그냥 갖다 박치게 하는 사람들 앞으로 빠지세요. 당장 빠지세요. 오늘.